안녕하세요, 제시입니다. 오늘은 저의 시그니처 컨텐츠 명품 패션 저렴하게 따라하기 디올 2탄입니다. 가끔 이 영상을 다 보시고 이게 대체 어딜 봐서 저렴하게 따라하기냐라고 태클 같은 태클을 거시는 분이 있는데 생각해보면은 그 해당 브랜드에 가서 쓸 비용의 10% 가격으로 그런 느낌이 나게 연출을 하면은 그거는 저렴하게 따라하는 게 맞죠. 돈은 상대적인 가치인 거니까 절대적인 게 아니라. 그리고 여러분, 너무 저렴한 옷을 구매하면은 장기적으로 입지 못합니다. 요즘 뭐 지속 가능한 패션 이 키워드이잖아요. 솔직히 뭐 환경에 잘 분해가 된 재질로 옷을 만들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옷을 덜 사고 덜 버려야지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원단이나 부자재가 퀄리티가 있어야지 오랫동안 입을 수 있고 또한 명품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제 영상은 저랑 비슷한 쇼핑 가치관을 가진 여성분들이 특히나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명품에서 가끔씩 액세서리는 구매를 해요. 또 가방도 큰 맘 먹고 1년에 한두 개씩 사는 편입니다. 그런데 자주자주 갈아입어야 하는 옷까지 명품 브랜드에서 사기는 너무너무 부담이 되는 거지. 이게 안 맞으니까. 짠! 옷은 솔직히 자파보다 훨씬 가격대가 더 높게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 좀 힘들다. 그런데 여성분들이 사회적 지위가 올라가고 연차가 쌓이면은 우리의 연봉은 그렇게 오르지 않지만 훨씬 더 고급스럽게 입고 싶은 니즈가 점점 더 강해지거든요. 아니 왜 물가 상승은 하는데 월급은 안 오르냐고. 그래서 명품 컬렉션에서 나온 그 옷, 그 느낌 그대로 입고 싶어 하게 됩니다. 왜냐, 보는 눈은 다 똑같거든요. 명품에서 출시되는 그런 컬렉션 옷들이 예쁘긴 진짜 예뻐. 명품이 왜 명품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적으로 정말 상위 0.1%에 속하는 감각이 좋은 실력 있는 사람들만 모여있는 이윤을 추구하는 그런 사회적 집단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정말 피땀 눈물 흘려가면서 만들어내는 디자인의 제품이기 때문에 예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보면은 당연히 사고 싶은 게 당연한 거고. 서두가 길었습니다. 이거는 약간 디펜스를 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여하튼 오늘 이 제목을 보고 들어오셨을 텐데 제가 이 디올 벨트를 20만원에 겟했고요. 20년도 FW 디올 스커트 같은 스커트를 또 20만원에 득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디올 벨트 뭔가 눈에 익지 않나요? 제 영상에서 텐 브라운 컬러로 한 두세 번 등장한 적 있죠. 이 몬테인 벨트가 텐 브라운 컬러랑 블랙 컬러 이렇게 두 가지로 출시가 됐었는데 구매할 당시에 벨트를 계속 블랙 컬러만 구매하자니 구성이 맞춰지지 않은 느낌이었고 브라운 치고 약간 텁텁하지 않는 옐로우 브라운이 아니라 불그스름한 그런 레드 브라운으로 나왔기 때문에 쿨톤에게도 제법 잘 어울리는 브라운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결정적으로 매장에 블랙은 제 사이즈가 없었는데 브라운은 바로 구매해서 가져갈 수 있게 제 사이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90% 만족하는 상태에서 브라운으로 구매를 했는데 이 10%가 모자라서 그런지 이 브라운 벨트에 잘 손이 안 가더라고요. 이 영상을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내가 좋아하는 최애 컬러로 계속 사도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잖아요. 벨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블랙 컬러를 이미 많이 갖고 있지만 일단 스타일이 다르니까 컨셉이 다르니까 브라운 컬러보다는 훨씬 더 잘 사용했을 거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슬픈 마음으로 벨트를 뜯어봤더니 탈부착이 가능한 버클인 거예요. 버클만 활용을 하면은 깔별로 벨트를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아이디어가 번뜩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가죽 벨트 제작 이렇게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례들이 나오더라고요. 아무래도 이 명품 벨트를 계속 착용을 많이 하다 보면은 가죽은 소모품이다 보니까 닳아질 수 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버클은 그대로 재사용하고 가죽만 이렇게 변경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도 20만원에 제작을 맡겼습니다. 가죽 부분만 20만원이면 어느 정도 가격대가 있잖아요. 그 말은 즉슨 나름 고급 가죽입니다. 이탈리안 베지터블 가죽으로 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도 다 똑같이 맞췄습니다. 그래가지고 남편한테 이 스토리를 다 얘기를 해주면서 이 디올 벨트 20만원에 개탄 느낌이 들어서 너무 행복하다고 얘기를 했더니 남편이 그럼 원래 샀던 가격은 얼만데? 115만원. 그러면 115만원에 20만원 더하면 135만원이고 나누기 2 하면 62만 5천원 아니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제목을 1 플러스 1 디올 벨트 이렇게 짓거나 아니면은 이 버클을 계속 재사용하면 깔별로 계속 만들 수 있으니까 무한 복제 디올 벨트 뭐 이런 식으로 제목을 지으라고 조언을 해주더라고요.
이 정말 이 영상 제목 짓는 거는 어려운 것 같아. 어떻게 하면은 영상 클릭률을 높일 수 있는 제목이 될까요, 여러분? 아이디어를 좀 내주세요. 영상 업로드하고 제목 같은 거는 수정할 수 있으니까 일단 올리고 보겠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가죽 부분만 별도 제작해서 두 가지 컬러로 디올 버클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거 정말 아이디어 있지 않나요? 저는 제가 했지만 괜찮은데? 신선한데? 사람들이 좋아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 영상을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제리들도 명품 벨트 구매를 했는데 이렇게 버클이 탈부착 가능하거나 아니면 너무 오랫동안 사용해서 가죽 부분이 다 닳아서 해졌다면은 가죽 부분만 제작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명품에서 벨트를 살 때 우리가 이 가죽이 좋아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버클, 로고 부분을 보고 구매를 하는 거지. 이 버클을 잘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뽕을 뽑을 수 있어요. 당연히 이 디올 버클이 예뻐서 샀지. 그런데 여러분, 확실히 디올 가죽이 더 퀄리티가 좋긴 좋습니다. 그 다음 이 스커트를 리뷰를 해볼게요. 소니는 푸르스름하게 나오고 캐논은 약간 노르스름하게 나오네. 디올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이거 보자마자 저거 작년 FW인데? 라는 말이 바로 튀어나올 거예요. 작년 디올 FW 메인으로 나왔던 그 타탄 체크 패턴이랑 너무너무 비슷하거든요. 예전에도 한 번씩 말씀드렸었는데 이 하이엔드 브랜드가 컬렉션을 짜잔하고 오픈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팔로우업하고 있는 뭐 백화점에 들어가는 브랜드이거나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 심지어 동대문 보세옷까지 컬렉션 중에서 나름 대중들이 조금 무난하게 소화할 수 있을 것 같은 디자인을 채택을 해서 자기화시키는 응용 적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명품에서 봤던 디자인인데 시중에 깔리는 그런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라에서도 그렇게 많이 나오죠. 그리고 이 타탄이 작년에 많이 깔릴 수 있었던 이유는 이건 제 생각이긴 한데 타탄 체크는 특고권, 뭐 소유권이 있는 그런 디자인이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 더 활발하게 비슷한 제품이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버버리 체크 이런 거는 특정 컬러를 셀렉을 하잖아요. 베이지, 뭐 회색, 블랙, 화이트, 레드 이렇게 몇 가지 컬러를 채택을 하고 어떤 비율과 크기로 레이아웃을 해서 걔네만의 스타일로 디자인을 하는데 그래서 이거를 비슷하게 만들면 카피예요. 그런데 타탄 체크는 누구의 소유물도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런데 이제 컬러까지 비슷하게 나오니까 되게 비슷해 보이는 거지. 비스듬하게 만들지만 어느 정도 퀄리티가 있었을 때 입으면 사람들이 저게 디올인가? 디올이 아닌가? 디올인가? 약간 이런 궁금증을 그래서 저는 백화점에 들어가는 브랜드 중에서 명품 컬렉션에서 보였던 그런 모티브를 차용한 아이템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물색을 해봅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이 스커트를 산드로에서 구매를 했어요. 산드로. 이 역시 작년 상품이고요. 40% 할인을 받아서 20만원 구매를 했습니다. 산드로 좋아하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가격대가 싸지 않다는 거. 그만큼 원단이나 이런 게 정말 정말 좋습니다. 자세하게 보시면 이 원단이 정말 보들보들한 그런 울 스커트이고 심지어 만들어진 방식이 핸드메이드 방식이어서 이 옆에 봉제선 같은 게 정말 깔끔해요. 0 사이즈를 입어야 되는데 한국 산드로랑 마주는 43, 54 사이즈밖에 바잉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제가 5만 원이나 주고 수선을 맡겼습니다. 핸드메이드 방식을 그대로 고수해서 수선을 하려고 하면은 비싸더라고요. 5만 원이나 든데 보통 치마 수선은 한 8천 원이면 하거든요. 토탈 한 25만 원에 득템을 했다고 볼 수 있겠죠? 디올에서 울 스커트 이 정도 기장으로 구매를 하려고 하면은 250만 원이에요. 0 하나를 뗀 가격으로 10% 비용으로 구매를 한 셈이죠. 그러니까 저렴하게 따라하기가 맞다. 이렇게 두 아이템을 장만을 했으니까 제가 소장하고 있는 옷들과 그리고 디올 제품들을 섞어서 훨씬 더 디올스럽게 스타일링하면서 이 영상을 마칠게요.
제 영상이 재밌거나 유용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댓글 많이 남기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